안녕하십니까. 강원대학교 병원 심장내과 교수 이봉기입니다. 유사의학에서는 직관의 능력을 숭배합니다. 척 보면 알 수 있다는 그 진리스러운 감성으로 자신을 정당화하지요. 문제는 직관이 항상 자명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온갖 편향에 시달리는 존재이고 자기 좋은 대로 세상을 이해합니다. 직관은 신속하게 떠오르는 생각이 정확한 생각이 되지는 못합니다. 직관은 때에 따라서는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 의사들을 예로 들자면 진단과 치료에서 직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직관은 의사가 학생 때부터 계속 쌓아온 방대한 의료 지식과 임상 경험이 저술지에서 문득 떠오르는 힘입니다. 이 저술지 안에 고여있는 지식들은 서로 교차 검증을 거치고 살아남은 내용들이기에 편향이 끼어들 자리는 별로 없습니다. 때문에 의사들은 사안이 있을 때마다 자료를 찾아보고 장시간의 고민을 하지 않고도 순식간에 머릿속의 알고리즘을 돌려서 판단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학적이고 학문적인 배경이 없는 가운데 떠오른 직관은 제멋대로의 본성을 가지게 됩니다. 소위 도를 닦았다는 분들이 자주 쓰는 방법인데 편향된 지식과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알고리즘이니 제대로 된 직관의 결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또한 착각할 수 있는 것이 유사의학도 과학적 이론을 내세우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그럴듯한 의학용어와 호르몬, 화학물질 등이 등장합니다. 다양한 질병과 건강 문제들을 특정한 물질이 모자라거나 넘쳐서 그러하다고 너끈히 설명하거나 어느 호르몬이나 효소가 모자라서 많은 병이 생기는 것이니까 그걸 채워주면 쌩쌩해진다고 쉽고 명쾌하게 진단과 처방을 내놓습니다. 심지어 몇 가지 정체불명의 책자와 논문들이 소개되고 마그네슘과 셀레늄을 채우고 세로토닌과 도파민을 활성화한 수많은 병이 치료된다 합니다. 물론 그 처방에 따라 대부분 무언가를 팔아줍니다. 그 근거가 되는 괴이한 책들은 많은 경우 일본 정군 의사가 다른 의사들은 말해주지 않은 비밀스러운 내용들인데 인생을 걸고 써내려 놓았다는 책들인 경우가 많고 우리나라에서도 나오는 책들도 혼자만의 비방을 기적적인 계시로 깨닫거나 거대 제약회사와 기득권 의사들의 더러운 카르텔로 이루어진 주류 의학에 분연히 저항하여 일어났다는 역시나 정의로운 이들에 의해 뭐 가끔 의사도 있긴 합니다. 하여튼 뭐 이러한 분들이 써내려 놓은 책들이 많습니다. 유사의학과 음모론이 만나면 가히 히틀러가 괴벨스를 만난 만큼이나 파괴적인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이 지경이 되면 또 저만치 다른 세상으로 건너가기에 나름 답이 안 나옵니다. 어쨌든 의사들의 설명은 알아들을 수 없는데 유사의학에서는 그게 부족해서 그랬구나라는 유레카의 깨달음을 선사해주니 얼마나 좋습니까?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과학은 이론만으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증명이라는 과정을 필수로 합니다. 의사들의 직관은 실험 결과와 이에 대한 동료 전문가들의 검증에 증명되지만 유사의학의 직관은 검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사의학의 직관에 의한 결과와 과정은 왠지 의학 지식이 없는 일반 대중에게도 친숙하고 쉽게 진행이 되니 훨씬 매력적이죠. 유사의학이 살아남는 방법과 이유입니다. 유독 유사의학 관련 서비스나 제품들이 광고에서 두드러지는 모델들은 누구일까요? 연예인을 비롯한 각종 유명인들입니다. 유명한 사람이 광고하는 것이니 믿을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정당하다는 착시를 노리는 전략입니다. 특히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노년층에게는 TV에서 청춘을 함께 했고 같이 늙어가는 원로 연예인이 광고하는 것들에 상당히 마음이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명함이 전문성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성은 엄격한 상호 검증의 시스템이 떠받쳐야만 지속되는 숙명이 있지만 유명세는 흐름만 잘 타면 하루아침에도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등등한 유명세와 인기를 권위와 신뢰로 쉽게 바꿔치고는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허세가 먹히고 학벌이 인생의 많은 부분을 결정하는 등 권위주의가 저변에서 살아 숨쉬는 나라에서는 유사의학의 권위 차용 수법이 매우 효과적일 수 있는 배경을 제공합니다. 오늘 이 촬영을 하는데 무슨 옷을 입고 할까 고민하다가 이 권위의 문제에 생각이 닿자 의사 가운을 입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떠세요? 의사인 제가 티셔츠만 입고 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가운을 입은 모습과 어떤 비교가 되십니까? 권위가 가지는 가치는 분명히 실제합니다. 의사들도 환자 진료에 있어 권위를 적절히 사용합니다. 의사 가운도 그러한 보조수단이 되지요. 하지만 실제로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의사가 과학을 바탕으로 시행하는 의학적 판단과 술기입니다. 결국은 실제하는 능력을 움직이는 것이 현대의학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유사의학에서는 권위가 반드시 품고 있어야 할 실제적인 능력이 빠져 있습니다. 권위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는 유사의학에서 권위를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사이비 교주들의 복장과 언변이 얼마나 화려한지 떠올려 보십시오. 의료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에서 허장성세가 느껴진다면 유사의학을 의심해 보세요.
지금까지 유사이야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성이나 얕은 지성을 만족시키지만 결국은 환자에게 피해를 주는 유사이야기를 잘 가려내시고 부디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으셔서 살아가시는 동안 건강하시를 기원합니다. 오랜 시간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